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유튜버 도시탐험가 여자친구랑 이별하고 기분 전환할 겸 폐가에 와봤는데요. 원래 여기 말고 다른 폐가를 갈라 했거든. 근데 가다가 보니까 폐가 같은 거라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, 여기가 정문이고 이쪽은 문풍지 붙이던 문이야. 방 안에 기물 같은 것도 안 나와 있고 나무로 저렇게 지붕을 다 만들어 놨네. 슬레이트 던지고. 이 집이 제법 부잣집인 것 같은데 집이 방이 엄청 많아. 여기도 방이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엄청 많아요. 여러 번 중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방도 여러 개고 마당도 이렇게 넓고, 지금은 차도 옆이라 가지고 좀 시끄럽긴 한데 옛날에 이 정도 집이었으면 제법 잘 살았던 그런 집 같아요. 안에 뭐 물건들은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담벼락하고 플레이트 담벼락, 아 플레이트 천장하고 이렇게 걸초토화되어 가는 나무. 야, 이런 문풍지가 문창호가 붙이는 이런 문도 진짜 옛날 시골에서 볼 수 있는데, 이런 미닫이 문. 여기도 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. 저기 장롱 하나 있네. 아, 이게 여기가 원체 시골이라 가지고 도로 옆에 아무것도 없어. 저기가, 아 여기가 화장실이었나? 화장실 같은데 재래식 화장실이었나 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안방 같아요.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침대 매트릭스, 침대도 썼나 보네. 침대 매트릭스 남아 있고 찬장, 서랍장 있고요. 저게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. 아우, 묻으실까봐 겁난다. 여기가 화장실. 뭐 옛날 주택 화장실 치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. 이렇게 화장실도 거의 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. 뭐 옛날 음식점 스티커가 아니라 롤백 상표 이런 거 붙어있네. 큰 롤백, 은산 하나로 맡아가지고 뭐 청국장 스티커 이렇게 붙어있습니다. 남아있는 기물들이 있으면은 좀 살펴보고 해서 영상을 좀 길게 찍을 건데 별로 그렇지 않아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야, 집 넓긴 넓다. 옛날 집 치고. 잘 보고 갑니다. 여기가 폐가가 있는 그쪽이거든. 보니까 집 앞에 이렇게 땅을 다져 놓은 걸로 봐서 뭘 할 것 같기는 한데, 원체 시골이다 보니까 보이죠? 도로에 산 이런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. 개발 호재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택만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집 자체는 진짜 크네.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.